2030 전체는 40%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MZ들이 요새 많이 하는 탈모 커버법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흡채 헤어 쿠션,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진호, 뉴헤어 박준성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MZ세대의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네. MZ의 정의가 뭐죠? MZ가 사실 나이대가 굉장히 브로드해요. 그래서 제 나이도 솔직히 MZ라고 하더라고요. 몇, 선생님 몇 살이에요? 제가 87년생이거든요. 나이가 많구나, MZ가. 밀레니엄하고 Z세대를 합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마 Z세대이지 않을까. 저도 MZ입니다. 중요한 건 뭐 MZ탈모인, 그러니까 20, 30대 탈모인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은 젊은 탈모인들이 좀 느는 것 같으세요? 네, 그분들은 다르게 좀 나이 드신 분들, 50대 분들이랑 좀 다른 건 좀 보이는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세요. 탈모가 있던 없던 간에. 그래서 탈모가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지켜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약간 좀 미심쩍인 약간 마음. 통계를 보면 탈모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25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비중으로 하면 20대 탈모 치료 인구가 전체 20%를 차지했고 30대 비중이 22.6%, 그리고 40대는 21.7%, 그리고 50대는 16.5%라고 해요. 2030은 전체는 40%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당연한 결과로 좀 생각은 해요. 왜냐면 우리가 탈모가 보통 꼽히는 시기가 보통 20, 30대 정도로 보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빠른, 탈모 속도가 빠른 시기죠. 네. 실제 탈모 인구 비율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40대, 50대를 갈수록 사실 나이가 들면서 탈모인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누적되니까 더 많죠. 근데 네. 2030이 전체 40%를 차지한다는 거는 이때가 아무래도 좀 외모에 신경도 많이 쓰고 또 탈모도 많이 진행되는, 빨리 진행되는 나이고, MZ들이 요새 많이 하는 탈모 커버법, 탈모 치료법이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흑채, 헤어 쿠션, 두 번째는 가발. MZ분들은 전체 가발을 쓰기보다는 이제 부분 가발 같은 걸 많이 쓰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피 문신. 이렇게 세 가지를 MZ분들이 이제 그 미용 때문에 많이 하실 건데 장단점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당장 그렇게 큰 돈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비용적으로도 좀 아무래도 접근도 좋고 흑채는 일단 너무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사자마자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고 정도를 조절할 수 있죠. 쓰고 싶은데 마구 쓸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고 편하게 쓸 수 있다, 그게 장점이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평생 쓸 수 있는 그 기간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3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스프레이도 뿌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했을 때는 뭐 한 5만 원 정도를 일단 잡았을 때 한 번에. 근데 그걸 이제 몇 달까지 쓰신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뭐 한 반년 정도 쓴다고 치더라도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쓰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 쓰는 건데 뭐 그래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거를 이제 그 물가도 뭐 증가하겠지만 한 20년 쓴다 하면 2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200만 원을 돈이 중요한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력과 시간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해야 돼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그 스트레스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토탈했을 때는 비용적으로 좀 비효율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들고. 그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고 신경처나 덜 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가발은 어떤가요, 그러면? 가발은 은근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탈모가 심한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문신보다도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예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문신으로도 커버가 안 되거든요. 가발은 뭐 착용하는 거 불편함을 빼놓고는 그리고 좀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두려움을 빼놓고는 뭐 양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죠. 셋 다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가발은 거기서는 좀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왜요? 내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피 자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건강 부분 때문에 매년 한 150에서 200만 원은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더 돈이 들어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년 이제 세척비랑 교체비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처음에는 이제 모발이식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모발이식 비용보다 처음엔 좀 싼데요. 몇 년이 누적되다 보면은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문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사람마다 면적대에 따라 뭐 다 다르게 뭐 모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 병원 기존에 한 2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사이가 보통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 사이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는데 문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숱이 적은 분들 아까 말씀드린 숱이 적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통해서도 약간 좀 부족하다, 이식이든 탈모 치료든 간에 부족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뭐 만족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시술이라고 반복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두피 문신의 장점은 일단은 신경을 안 써도 되죠. 문신이니까 네,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입체감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 흑채조차도 사실은 입체감이 약간 있어요. 머리카락에 붙어서 약간의 볼륨감을 주고, 그 머리카락이 되는 가발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거는 2차원적이잖아요. 두피 문신은 두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차원적이기 때문에 볼륨 효과가 없다는 게 일단은 단점이고, 그리고 흑채처럼 진하게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흑채는 지워올 거니까 막 굉장히 진하게 쓰고 싶으면 막 쓸 수 있는데, 문신은 진하게 하고 싶다고 너무 진하게 하면은 짱구처럼 되죠. 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라는 게 좀 단점 같습니다. 그래도 문신의 좋은 점은 디자인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정수리 부분이나 좀 안전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진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끝부분으로 갈수록 좀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흑채를 쓰면 두피 건강에 안 좋다? 아니면 탈모가 가속화 되나라는 질문은? 질문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어떻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두피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관없다. 큰 문제 없다. 네, 그거는 확실한 거고요. 두피가 만약에 좀 안 좋다, 그런 기르스 두피염이 있거나 아예 선천적으로 아예 두피가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그건 이제 한번 고려해봐라. 흑채 자체는 원래 성분 자체가 레이온이라는 걸 많이 써요. 레이온은 원래 셀룰로스로 만든 거거든요. 나무에 있는 그 성분인데, 그거를 이제 화학적인 이제 공정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연 성분을 통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우리 몸에 그나마 좀 친화적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천연 성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머리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 건강적인 부분도 그래도 좀 줄 수 있다. MC들이 쓰는 탈모 커버법에서 지금 이제 헤어 팡팡이나 쿠션 뭐 흑채 얘기를 해주셨고, 가발은 어때요? 가발은 이게 머리 상태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가발 쓰고 나서 머리가 더 안 좋아졌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발 쓰신 분들 일단 첫 번째는 가발을 썼으니까 이제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탈모에 대해서 전혀 모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서 방치하기 때문에 일단 탈모가 안 좋아지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두피 상태가 어쨌든 그 접착되는 부분이 견인성 탈모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계속 덮고 계시니까 두피염이 깔려있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 두피열이 심해지면 탈모가 더 심해지는지 많이 물어보시죠.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피열 때문에 탈모가 됐나요? 가 아니라 탈모가 진행돼서 지방층이 얇아져서, 혹은 두피염이 생겨서 혹은 모자를 오래 써서. 네. 그래서 결론은 두피열이 심해져서 탈모가 생기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두피 문신을 많이 하니까 두피 문신 사례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20대 남성이고 탈모 가족력이 있고 정수리 탈모가 분명히 좀 진행이 됐죠. 이분은 미녹시딜 쓰고 계셨고, 어릴 때부터 많이 진행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좀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면은 약을 먹다 뭐 병원 치료하던 간에 큰 변화는 있지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왜냐면은 선천적인 값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거 아쉽지만 너무 밀도가 확연하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예 뭐 비쳐 보일 정도로 그런 건 아니셔서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문신에 가장 최적화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모발 이식도 한번 고려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하기 조금 센 것 같고 약간 요럴 만약에 이게 정말 나빠져서 이렇게 된 탈모라고 한다면 저는 치료로 고려했을 거예요. 일단 먼저 약 먹고 주사 치료하고 해보라고. 중증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원래 그랬다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럴 때는 이제 사실 문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수리 부분이 진해요. 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너무 커버가 돼서 머리카락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진짜 늘어난 느낌이에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20대 여자분이고요. 가르마를 보시면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는 여성 탈모, 그래서 가르마 라인 탈모가 있는 여성 탈모고요. 우리가 단계를 3단계로 봤을 때는 1.5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탈모 가족력이 있으시고 탈모약은 써본 적이 없는, 탈모 치료는 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가르마 라인 위주로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문신하시면 머리 숱이 좀 있어 보이고 첫 번째로 이런 장가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뿌리 느낌이 좀 주로 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만 좀 이제 보인다. 세 번째 케이스는 30대 남자분이고요. 정수리 탈모가 명확하게 많이 진행되어 있는 분이고 탈모 가족력 있으시고 탈모약은 계속 드시고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탈모약을 오래 드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호전은 없고 더 좋아지고 싶을 때 한번 또 두피 문신을 고려해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처럼 이렇게 좀
적절하게 이제 밀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확연하게 정수리근이 많이 밀도가 떨어지신 분이신 거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너무 없으면서 문신만 따로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좀 너무 이질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신을 하되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하면은 이질적으로 보인다. 탈모 부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까지 생각보다는 좀 넓게 옆이 이제 천천히 옅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네. 하는 거죠. 실제로 후 사진을 보셔도 완전히 시커멓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하얀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분의 목적은 좀 더 숱이 있어 보이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탈모를 없앤다기보다 덜 탈모로 보인다? 스타일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만든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케이스 분은 이제 또 가르마 탈모 있는 여성분입니다. 시술 전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네. 달라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떨어진 부분만 많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한 경우에는 정말 뭐 머리숱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네. 숱이 적은 부분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이 조금 반사돼서 이게 가르마가 조금 더 넓어 보이거나 조도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염색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머리 염색, 검은색으로 염색을 좀 진하게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MD 탈모인들의 그 탈모 커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피 문신이랑 가발 그리고 순간 직모제인 흑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